안녕. 저희는 제주도에 왔어요. 300일이어가지고, 제주도 가자 해서 와가지고, 지금 계획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3, 4일 동안 그냥 무계획으로 다니는 거를 그냥 담아볼까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막 도착을 해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갈게요. 옷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었어요. 이런 바지에 운동화 신고, 조끼 패딩에 후드티. 갈치. 갈치 먹으러 갈 거야. 갈치. 와, 오늘 날씨 너무 구려. 그지? 대신에 내일 좋다 하나, 괜찮아.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하고 와가지고. 지금 큰 카메라밖에 없어. 무겁다. 원래 맨날 이 카메라로 찍다가, 그치? 응. 작은 거로 찍은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무거워. 들어줄게. 고마워. 눈치 보였어? 그래서 눈치를 주는데 어떡해? 아니, 나 눈치챈 적 없는데. 와, 진짜 개얄밉다, 진짜로. 와, 어쩜 저렇게 안 입지? 밥집은 정했어? 무계획이라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카카오맵 거기 보고 그때그때 가고 싶은 데로 갈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우리 유럽 여행 갔을 땐 갔을 때는 그냥 보이는 데 아무 때나 들어갔는데, 제주도는 그러면 안 된대요. 제주도는 실패를 좀 많이 한다고. 나 살 너무 쪘네, 진짜. 이제 브이로그를 하도 찍으니까 이게 막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밥집에서 만나요. 안녕! 짜잔. 떡진 앞머리. 오늘은 벌써 이틀째예요. 와, 코 부은 거 봐. 원래 어제 그 영상에서 갈치를 먹었잖아요? 그러고 저희가 여기 숙소에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자고 일어나서 나가서 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지금 아침 한 9시인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 아침 9시. 어제 잠든 게 몇 시지? 4시, 5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잠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화장도 못 지우고 잤어요. 지금 피부가 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일단 클렌징을 먼저 해줄 겁니다, 나가기 전에. 일단 세수를 먼저 하고 나서 샤워를 할 거예요. 너무 예뻐. 눈물로 참아야 했던. 와, 얼굴이 엄청 부었다. 정말. 요즘 얼굴 동그래져서 성범이가 자꾸 뭐라고 해요. 정말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얼굴 저 케이스 바꿨어요. 예쁘죠? 일단 클렌징 제품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요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닥터지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원래 클렌징 제품들을 제가 여행할 때 챙길 때는 저랑 이제 성범이랑 같이 써야 되니까 같이 쓸 것들을 제가 챙겨요. 근데 저도 민감한데 성범이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피부 되게 좋은데 되게 좀 맞는 제품들만 잘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클렌징 제품. 그리고 기초 제품들도 저는 제 것만 아니고 성범이도 같이 쓸 수 있는, 성범이한테 검증받은 제품들밖에 못 갖고 와요, 저는. 근데 미쳤나봐. 화장을 왜 못 지우고 잤을까요? 저는 진짜 술을 먹어도 화장은 꼭 지우고 자거든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와, 코가 왜 이렇게 뚱뚱하지다? 그 뷰티 기기를, 이거를 디바이스를 안 쓰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바닥에 문질러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을 안 지우고 잤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용해줄 겁니다. 오늘은 아침이니까 조금만 해주겠습니다. 얼굴이 흔들리는데? 이거 내 눈이 그런 건가? 이렇게 하고 이제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여기 뭐가 막 물러왔어. 이렇게 하고 토너는 맑은 설사. 요즘에 또 다시 잘 쓰고 있어요. 나 다시는 진짜 화장 꼭 지워야겠다.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안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어. 저 같은 예민 피부는 정말 꼭 잘 지우고 자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기초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또 찍을 거여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옷은 원래 자켓을 입었는데 패딩 넣을 공간이 없어서 입고 있어요. 인사 한번 할래? 목소리 출연? 응. 페이보리 오리로 왔다, 염. 완전 즉석 훈남 대학생 스타일. 여기 예쁘다, 되게. 여기 앉을까? 저기?
아 여기? 아 여기 너 나랑 얼굴 마주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왜 이런 데를 앉지? 히터 너무 여긴 히터 없는데 그럼 너가 여기 옆에 앉을래? 으휴 내가 져준다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와 빨리 찍어줘 너무 잘 찍는 거 아이고 잘했어요 우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끄덕끄덕 해야지 빨리 귀엽다 귀여워 이 인간이라면 반성해 주겠지? 성공하지 말고 그냥 한 입에 다 먹는다 짜증나게 안 돼 아니 금리 있네 아 이봐 언제 수치스럽게 하지 마 이거 묻었다 네. 빵꾸 났다 화장 빵꾸 났어 이렇게 먹는 걸로 장난쳐야지 니가 더 심하지 않아? 응 아 맛있다 운동 엄청 많이 찍었어 별로 안 찍었어 아니 제대로 찍은 게 한 개도 없잖아 이게 사진을 많이 찍으면 선택폭이 넓어져서 힘들어 아니야 그 선택을 내가 하는지 너가 아니? 근데 찍어주고 있잖아 그거 괜찮다는 듯이 하잖아 너가 내 말은 내가 사진기사도 아니고 잘 못 찍을 수도 있는데 뭐라 하니까 당연히 못 찍을 수도 있지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해주면 이제 뭐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거지 나 뭐라고 안 했는데 직업도 아닌데 혼나니까 하기 싫은 거지 기가 막혀? 아니 내가 핸드폰까지 바꿨어 내 폰으로 찍어줄게 여기 앞에 가봐라 오 이거 잘 찍었다 이게 내 폰이어서 잘 찍는 거 항상 너 아. 폰이어서 근데 똑같은 폰 아니야? 그렇게 한데 그 좀 불편하게 하는 감정이 있어 얘는 아 그래? 어 주인 때문인지 그래 찍어줘 주인 때문인지? 어 좋아 좋다며 좋다며 좋아 또 광각으로 찍었잖아 봐라 그냥 오, 잘 찍었는데? 얘 너 왜 이렇게 잘 찍어? 여기 카페 너무 예쁘다 왜? 이게 이런 그림이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이런 그림 진짜 예쁘다 포토존 되게 많아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4시부터라서 너무 일찍 왔다 도시락 무슨 줄 알고 있었어 미안 도시락 미안 도시락 미안 도시락 아 미안 도시락 하지 않았어 그만해 뚜껑 열까? 문 열어 열자 은하나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오픈카를 빌렸답니다. 오. 하지 마, 하지 마. 왜 하지 마? 무서워. 내 패딩 날아갈 것 같은데. 나 옛날에 그런 상상했었거든. 오픈카 타면 옷 다 날아갈 거라고 그런 상상했었어. 얘가 막아줬네. 뒤에가 나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다
받을까? 추워. 근데 달릴 땐 안 추워. 그만해. Every color you like. 커플 파자마를 샀어요. 그죠? 귀엽죠? 이거 수면 바지예요. 면 아니고. 어, 박는다, 박는다. 그러면 내가 운전 중에 딴짓 하는 걸로 알잖아. 두두두두두 붐붐붐붐 덩덩덩덩. 오늘 화장 너무 잘 됐다. 그치? 클렌징을 잘해서 그런가 봐. 닥터지를 써서 그런가 봐. 닥터지 PPL이라 그런가 봐. 근데 닥터지 너무 좋아. 너 군대 있을 때도 썼었지 않나? 응. 저희는 아구찜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주도에 웬 아구찜이냐 하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기에요. 포항. 포항 아구찜? 아, 그래서 포항이야? 포항 출신이셔? 아니, 드립이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지금 문 닫았어. 어? 왜 닫아? 지금 영업시간이 아니야? 아직 브레이크 타임인가 봐. 뭐라고? 오늘 쉬는 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시 반부터 3시. 쉬는 날 아니야?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쉰다고 했었어. 아니, 날.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안 계신다고 했었어. 아니, 쉬는 날 아니고? 아, 진짜. 2시라지 않았어. 나가기 싫은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지? 어. 받아보려고? 그래. 차에서 받아보는 법. 니네 진짜 똑똑한 남자 만났다. 그래. 안녕하세요. 너가 좋아하는 느낌이다, 그치? 응. 네, 부산에서 왔어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드려. 아, 이거 김성원은 몇 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아, 그래요? 뭐 모르고 일찍 와가지고. 아, 괜찮아. 죄송해요. 괜히 뭐 하고 계신데. 내가 뭘 보고 왔죠. 상범이네 승무께서 아구찜 엄청 맛있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맛있게 간다 그래요. 맛없으면 먹자. 네, 아니에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맛있으면 맛있게 먹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네. 바바바밤뽐. 바바바바. 짜잔. 저희가 잡은 숙소예요.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일단 딱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고 화장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이고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방이 하나 더 있어서 싸웠을 때 여기서 자면 될 것 같아요. 커플분들 오시면. 그럼 뭐야? 이게 뭐야? 뭐해? 이쁘다. 상범이가 세팅해준 카메라 각도. 근데 제가 허리를 좀 숙여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아예 제가 여행하면서 나이트 루틴을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나이트 루틴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해줄 건데 오일은 아침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오일, 폼은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젤폼 이거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왔냐면 이 제품을 보내주셔서 써본 것도 있긴 한데 제가 그거를 다 떠나서 닥터지 라인이 원래 되게 순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진짜 별개로 약산성 클렌징 라인에는 유산균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서 확실히 피부에 자극이 엄청 적어요. 뭔가 이제 여행을 갈 때는 특히나 피부가 물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하면서 더 예민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행 갈 때 더 순하고 피부에 좋은 제품들 위주로 이제 찾는 것 같아요. 약산성 하면 클렌징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솔직히 약산성 제품들을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약산성 제품들 중에서도 클렌징이 잘 되면서 자극이 적은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도 이제 가지고 온 이유가 약산성인데 이제 클렌징도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미세먼지랑 선크림 세정력 테스트까지 이미 완료가 된 제품이어가지고 뭔가 더 믿을만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메이크업 같은 거를 지울 때 이중세안을 하는 편인데 제가 유럽여행을 갈 때 클렌징 패드랑 폼이랑 이렇게 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피부에 너무 자극이 많이 되는 거예요. 패드는 이제 또 몇 장인지 세워가지고 가서 남으면 또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오일로 가지고 온 건데 어차피 이렇게 두 개가 세트여서 근데 되게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써줄게요. 양을 조금만 해도 잘 지워져요. 이렇게 롤링 몇 번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져요. 보이시죠? 꼬막눈이 돼버렸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물을 묻혀서 이렇게 유화 과정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속까지 더 깔끔하게 클렌징이 됩니다. 이런 뷰티 디바이스 기기에다가 이 클렌징 젤 폼을 이렇게 쭉 짜주고 한 번 정도면 저는 깔끔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짜주면 거품이 되게 잘 나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클렌징을 하고 물기가 말랐다 싶으면 피부가 바로 당기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도 안 당겨요. 이게 확실히 피부가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써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게 클렌징에 약산성 유산균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되게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덜 하면서 각질 제거까지 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광고성 멘트 같나? 그만큼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쓰면은 이제 피부 장벽까지 이제 강화를 해준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여기는 하이하이죠? 그리고 여기 코 옆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코 옆에. 저는 수건으로 얼굴에다가 직접적으로 닦아주지는 않고 이런 헤어라인 같은 부분이랑 턱 부분이랑 목 부분만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드라이기 같은 걸로 헤어라인을 다 말려줘요. 은근 헤어라인에 이런 물기가 있으면 여드름이 엄청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말려줍니다. 이제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는 다들 아시는 맑은 솔싹 토너 이거를 사용해요. 이거를 화장솜에 묻혀서 원래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맑은 솔싹으로 한번 닥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백틴으로 찹찹 두드리면서 앰플처럼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여행 올 때는 아무래도 최대한 이제 스킨케어를 좀 간소화해서 가지고 와야 돼서 이렇게까지는 못 챙기겠더라고요. 근데 맑은 솔싹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전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되게 깨운해요 이게. 또 한때 좀 추워지면서는 원래 짠 걸로 갈아탔었는데 근데 요즘에 다시 이걸로 돌아왔어요. 좀 완전 닥터로 하기에 얘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화장솜은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게 뭐 이런 코 옆부분 같은데 닦아줄 때는 되게 시원하게 닦이는데 그 외에 다른 부위를 닦아줄 때는 자극이 좀 많이 돼요. 원래 이런 엠보싱이 자극이 되게 많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원래 도톰한 오겹이 제일 자극이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여행 가기 전에 급하게 사가지고 쓰고 있지만 이거 다 쓰면은 저도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앰플을 해주는데 앰플은 이거를 쓸 거예요. 울트라 V 바이오 BF 앰플 F랑 이거는 같이 세트로 오는 바이오 BF 솔루션 이 앰플을 쓸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안에 좀 보이세요? 이런 솜 같은? 좀 이런 뭉뭉치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녹아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부으면 녹거든요. 그래서 얘를 뚜껑을 이렇게 똑 따면 이게 열려요. 그러면 솔루션을 부어주는 겁니다. 같이 딸려오는 이 고무마개를 닫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 안에 게 점점 녹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녹습니다. 이걸 녹은 거를 이제 얼굴에다가 앰플처럼 촥촥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안 써봤다가 이번에 여행 와가지고 처음 써보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딱히 막 엄청 큰 장점은 모르겠고 냄새가 좀 구려요 이게. 냄새가 좀 구려요. 근데 막 피부에 크게 자극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제 여행 올 때
앰플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토너는 항상 이런 건데 저는 또 화장솜 패드 통 자체를 갖고 오기엔 너무 크고 비닐팩 이런 거에다가 담아오자니 위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토너를 이걸 챙기고 앰플이라도 크기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화장대에서 찾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실용적이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실용적이에요 되게. 왜냐면 파우치에다가도 이걸 넣으면 들어가요.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데 냄새가 되게 구리고 정확히 이게 무슨 앰플인지 제가 모르고 가져와가지고 일단 제형 자체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형이거든요. 가벼우면서 피부에 딱 흡수 잘 되고 쫀쫀한 제형? 그런 제형인데 냄새가 되게 구려. 이거를 집에서는 원래 쓰는 게 있어서 안 쓸 것 같지만 여행 같은 데 다닐 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을 가져가고 싶은데 크기가 너무 크다 이랬을 때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피부에 잘 맞아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너무 횡설수설해가지고 오늘도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 왔어요. 정말 무계획 여행을 오니까 정말로 무계획이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두드려주면 되게 쫀쫀하죠? 신기해. 되게 쫀쫀해요. 클렌징이랑 뭐 이런 기초를 제가 이번에 되게 선택을 잘 해온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분명히 제가 화장을 안 지우고 잤잖아요. 근데 피부가 되게 여기 빼고 괜찮아. 여긴 내가 건드린 거고 여기 빼고 되게 괜찮아요. 그쵸? 여기 너무 아프다. 짜지 말걸. 이렇게 쫀쫀. 너무 쫀쫀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주면 됩니다. 제작하고 있는 크림 이거를 발라줄게요. 오늘은 밤이니까 듬뿍 얹어줘도 되니까. 이거는 제가 향료가 있는 거를 갖고 왔어요. 샘플이 원래 최종으로는 아무래도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서 향료 없는 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향료 없는 걸 총 4통을 받았는데 그걸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에 샘플, 향료를 빼기 전 샘플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요즘에는 이렇게 눈 쪽까지 다 발라줘야 돼. 나이가 먹고 있나 봐요. 피부 처지는 게 느껴져. 이렇게 해주면 끝! 이러고 립밤 발라주면 끝인데 렌즈도 빼야 되네요. 렌즈를 빼고 저는 이면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유럽에서 시차 적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에서 더 졸리네요. 하여튼 저는 내일은 조금 알차게 보내볼 계획이어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영상을 새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성범아 너도 인사할래? 그냥 말로만 하면 되잖아. 안녕. 잘 자 해. 잘 자.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은 겟레디 이드미를 찍을 건데 일단 세수 먼저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와가지고 오히려 쓰는 제품들만 계속 쓰게 되니까 피부가 회복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올려도 워낙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아 이래서 여름에 오픈카 타는 거 아니라는 거구나. 머리 있겠다. 그러니까. 아 근데 햇빛이 진짜 하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돈가스 가게 가는 중. 돈가스 가게가 이름이에요. 완전 즉석으로 찾아가지고 거기가 후기가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갈 겁니다. 너 손 까맣게 나오잖아. 응, 까매. 짜잔. 맛있겠다. 진실의 미간을 한번 해볼까? 맛있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따라가자. 사주 받으면서 간다. 안 돼. 귀신부터. 니 나랑 같이 자지 마. 진짜로? 여러분 귀신부터요. 하수구 걸으면. 15km나 가야 되는데. 진짜? 50분. 어? 갈까? 가보자. 가보긴 해보자 일단. 가다 중간에 돌아오면. 여기는 등산 코스인가 본데? 40km에 끝나서 많지 않을까 근데. 그냥 여기 갈까? 갈까 그냥? 그냥 가자. 그래, 봤으면 됐지. 이 시간에 바다를 가겠다. 그래, 그냥 진짜 힘들어, 가자.
어 밟았다. 아, 빨리 빨리 어깨 털어줘 빨리. 아니 여기 오른쪽도 털어. 좋아. 자. 결국엔 우리 근데 뭔가 데자뷰 같지 않아? 그런 거 많았던 거. 사진으로 본다고 이거? 응 우리 왜? 갔다 왔어 이제. 아 얼추 멀리서 본 거 같기도 하다. 맞아. 갔다 왔다 이제. 어. 그치 데자뷰 같아 그치. 말도 짜증나게 하네. 응? 어? 어? 아 진짜 짜증나. 나 그냥 택시 타고 갈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여기 택시 없어.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줄게. 어? 안 잡네. 아 빨리 와.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조만간이다 정말. 고장고. 아 형. 어 방지턱. 아! 너무 빨리 얘기한 거 아니야? 난 딸. 그럼 너 이거 하나 하나 해. 세 개 같이 생겨. 먹자. 빵 되게 많아. 딸기 하나만 없네. 와 이거 괜찮다. 잘 찾았지 나. 이건 뭐야? 현몬. 맛있다. 거기 있잖아. 우리 처음 갔던 카페. 카페 페이보릿 요리 거기. 거기 딸기 주스 너무 맛있어. 딸기 음료 거. 근데 그냥 맛있어. 난 지금 케이크 주문한 거를 받으러 왔는데 펑펑이한테 몰래 말 안 하고 몰래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저 몰래 가지고 갈 건데 숨길만한 종이 가방 큰 거 같은데. 너무 예뻐요 근데. 어 너무 예쁘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자켓 갖고 오긴 했거든. 덮어가려고? 제가 그냥 빵 피고편 그러니까 빵 그냥 빼놔달라고 한 거 갖고 간다 거짓말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것도 뭐 하지 말까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초 되게 예쁘다. 여기에 뭐가 어울릴까요? 글씨보다는 그냥 꽂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그냥 이거 이런 꼬부랑 되게 예쁘죠. 아니면 이 아 그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래요? 너무 비비드해가지고 아, 약간 파스텔 톤으로 가시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개. 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잠시만요. 얘를 아 네 알파 누가 봐도 캐릭터 캐릭터. 아 조금 티나죠. 이거 반발 빌려드리고 싶어. 아 좀 티나긴 하는데 아, 근데 거의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괜찮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남친 맞겠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흑돼지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앞머리 왜 이래. 리뷰를 찾아보고 뭔가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데로 왔어. 짱이다. 이거 먹으면 딱 기분 좋게. 어,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고기 먹어서 여기 오세요. 항정살이 대박이야. 수부의 항정살. 솔직히 막 좀 그런 거 있잖아. 오격 같은 거는 다른 데에도 맛있는데 많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흔하니까 그치? 근데 항정이 진짜 맛있다. 저희는 이제 편의점에 들렀다가 숙소로 가지고 갈 거예요.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이거를 계획을 했었어요. 원래 주문대 자켓 계획을 내가 못했었는데 제주도 오기 전에 부산 호텔에 도착했는데 막상 또 똑같이 주문대 자켓 그래가지고 나한테 서프라이즈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진짜 생각하는 거 너무 똑같아. 주문대 자켓
있어. The future of my life. 이게 영원히 너랑 함께라는 뜻이에요. 문구랑 이런 색감 하나하나 제가 다 정했어. 박성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빨리 빨리! 왜? 아, 좀 모르는 척 좀 해줘! 뭐야? 왜 안 울어? 사실 내가 있잖아. 먼저 준비하려고 했었어? 아니, 너보다 먼저 했어. 아, 진짜로? 어, 나 너가 하기 훨씬 전부터, 나 진짜 정말 훨씬 전부터 이거 준비했어. 야, 제주도에서 우리 같은 곳에서 할 뻔했네. 너 제주도에서 하려고 했어? 내가 한 거 보고 조금 배신감도 들었겠다. 어, 좀 개빡쳤어, 나 솔직히 말해서. 빨리 풀어. 힘들던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우리 무궁무진한 그런 날을 보내자. 부재 굴능한 너. 촬영 구라였지? 응. 구라인 줄 알았어? 촬영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뭔가 나보고 거슬린다고 방에 넣을 때 뭐 알아챘어. 이거 내가 진짜 나 솔직히 좀 당황했다. 부산에서 왜 울었는 줄 알아? 왜? 나도 똑같은 거 준비해서 울었어. 근데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똑같지? 생각했어. 근데 내 껴 좀 더 이뻤다고? 내 껴 훨씬 예쁜데? 난 그림 있었잖아. 난 일부러 이거 색깔 왜... 근데 이게 좀 더 맛있어 보여. 내 같이. 먹고 싶은데? 먹어봐. 뭐야? 녹화하고 있었어? 어, 아까부터. 몰랐어? 왜? 알았어, 뺄게. 빼라는 말 안 했는데 귀엽다고. 근데 왜 배를 쳐다봐. 귀여워서 하마가. 가도 돼? 이거 화장실에? 화장실에. 근데 꼭 지금 해야 돼? 코가 너무 막혀서 진짜 불편해서 죽고 싶어 진짜. 마무리 좀 해주고 가면 안 돼? 안녕. And I am 박성범.